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친구들, 내 노래랑 기타 연주가 더 듣고 싶다면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얼른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en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enjoy. Play and enjoy 친구들 안녕. 조이의 동화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예요. 자, 그럼 조이의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옛날에 개미와 배짱이가 살았어. 놀기 좋아하는 배짱이는 매일 나무 그늘 밑에 누워 일은 하지 않고 기타를 치며 놀기만 했어. 나만 숨겨둔 너의 마음. 아, 진짜 노는 건 나랑 너무 잘 맞아. 어우, 어떻게 이렇게 매일 놀아도 놀아도 질리지가 않나 몰라. 이때 배짱이 앞을 지나가는 개미를 발견했지. 어? 야, 깜둥이개미. 아, 너 또 일하는 거야? 야, 오늘은 그러지 말고 나랑 좀 노래나 부르고 놀자고. 아, 거창새 힘들게 사네. 아, 배짱 안녕. 아, 넌 오늘도 역시나 내인가 내인가 하고 놀고 있구나. 미안하지만 난 오늘도 너랑 못 놀아. 나는 겨울에 먹을 맛있는 음식과 집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거든. 뭐? 아니, 아직도 한참 남은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야? 아우, 야, 지금은 어우 더워. 이거 봐, 이렇게는 햇빛이 쨍쨍한 여름이라고. 야, 오늘은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어때? 어? 아주 놀자. 배짱아 미안. 난 오늘도 일하러 가봐야 돼. 재밌게 놀아. 안녕. 그래,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야, 근데 너처럼 그렇게 맨날 일만 하다가는 나중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걸? 그럼 난 그냥 노래나 불러야겠다. 존이 사랑해. 그렇게 배짱이는 여름 내내 놀기만 하였어. 가을이 되어서도 배짱이는 한결같이 노래만 부르고 놀기만 하였지. 하지만 개미는 무더운 여름부터 겨울을 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 파이팅! 그리고 어느덧 겨울이 오고 말았지. 추워. 내가 노래 부르고 막 노는 사이 벌써 겨울이 되었잖아. 길가에 먹을 것도 없네. 춥고 배고파. 배짱이는 먹을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녔지만 추운 겨울이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지. 배짱이는 결국 개미 집으로 찾아갔어. 개미야. 개미야, 너 안에 있니? 개미야! 어? 배짱아, 너 어쩐 일이야? 어? 아니, 그냥 뭐 여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아, 맞다, 여기가 개미가 살고 있는 집이었지? 해가지고 너 생각이 나서 한번 잘 살고 있나 들러본 거야. 근데 아주 잘 살고 있네. 잘 살고 있구나. 그래? 그럼 뭐 그런 거라면 잘 가. 잠깐만. 아, 내가 노래 한 곡 해줄까? 배짱이는 개미를 좋아해. 배짱이는 개미가 너무 멋있어. 개미짱, 개미짱.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 좀 주면 안 될까? 당연하지. 어우, 야, 춥다. 빨리 들어와. 개미네 집으로 들어간 배짱이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어. 내년에 같이 일하면서 미리미리 겨울 준비 열심히 해보자.
개미개미 배짱배짱 화이팅! 그렇게 개미와 배짱이는 긴긴 겨울을 함께 보냈고 그 다음 해부터 배짱이는 개미와 함께 일하며 푸지런히 열심히 살았대. 친구들! 조이가 들려준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동화가 있다면은 여기 밑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참! 그리고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면은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동화 이야기를 많이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플레인 조이 채널로 들어가서 구독하기 버튼 꾹! 알림 버튼 꾹!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조이는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다양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